안녕! 미생이들의 고민 사연을 가져와 봤어. 내가 누구냐고? 나는 숙쌤이야. 미대 가고 싶어서 얼마 전에 입시미술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미술용 연필 한 자루에 1,000원씩이나 하는 거예요. 거의 매일 한 자루씩 쓰고 있는데 연필값이 많이 들어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중이에요. 라는 사연이 왔어. 좋은 사연이야. 일단 매일 연필 한 자루씩 쓰고 있다는 걸 보니까 그림은 매우 열심히 그린 학생인 것 같아. 참 다행이긴 한데 연필 한 자루값 1,000원을 아까워하면 안 될 것 같아. 앞으로 미대 입시 준비를 한다면 연필값 뿐만 아니라 재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아. 그렇다고 또 생각하는 만큼 미대 입시 준비를 하는데 미친 듯이 재료비가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연필값 아까워지 말고 게임머니 충전 좀 덜하고 군것질 할 돈 아껴서 너의 꿈을 위해 충분히 투자해 주길 바래. 근데 진짜 미대 입시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재료비가 많이 들까봐 걱정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그래서 대략 재료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얘기해 줄게. 처음 미술학원에 다니면 구입해야 되는 물품들이 좀 많아. 연필, 지우개, 물감, 팔레트, 물통. 그리고 붓은 호수별로 다 필요하고, 꼭 필요하진 않지만 붓을 호수별로 다 꽂아두면 왠지 그림 더 잘 그려질 것 같은 붓케이스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비싼 색연필이 있어야 되고, 그럼 색연필이 있으면 색연필 뭐 손으로 뜯을 거야? 손으로 칼 깎을 거야? 비싼 색연필님을 위한 인인이라 불리는 전동연필까지도 필요하지. 이걸 모두 사면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의 가격이 나올 거야. 근데 이걸 매달 사야 되는 거냐고? 연필 지우개는 금방 쓰니까 자주 사야 될 거고, 물감이나 색연필은 다 쓴 색깔만 낱개로 구입해서 쓰면 되는 거지. 너무 촐랑거리나? 아 맞다 맞다, 종이값은 많이 안 드냐고? 많이 들지. 근데 우리 학원에선 공짜야. 아 물론 우리 학원에서는 공짜인데 다른 학원에서는 내가 안 다녀봐서 모르겠어. 마이미에서는 미대 입시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미대 입시생들의 사소한 고민까지 사연으로 받고 있어. 채택되어 사연을 소개되면 진심어린 조언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주고 있으니까 아래 이메일 주소 또는 댓글로 궁금했던 부분들, 답답했던 고민들 사연으로 적어서 많이 많이 보내주길 바래. 그럼 다음에 또 만나자.